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4월 13일 밥초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확실한 눌림이 필요하다. 지수에 있어서 확실한 눌림을 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좀 나와야 5월달, 6월달이 좀 편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가바닥은 나왔어요. 가바닥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분석한 게 이란, 이스라엘이 아마 주말 사이에, 주말과 휴일, 이틀 이내에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냐, 뭐 이런 뉴스로 인해가지고, 미국도,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가지고, 나스닥도 최고치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다시 또 밀렸죠. 예,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예, 또1.62% 하락 나오고, 예, 다우지수도 1.24% 하락. 다우지수도 예, 좀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아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틀 이내에 주말, 예, 아마 주말 휴일 이내 간에 아마 좀 전쟁이 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금값이 중동 우려의 상하상의 첫 2,4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이 또 이렇게 금리 인하 이슈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근데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쪽, 뭐, 워낙에 지금 정세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얼마나 갈지, 뭐, 여러분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렇게 보고, 또 하마스 전쟁도 뭐, 이렇게 보고 뭐, 했지만은, 예, 그게 이제 그, 어느 순간, 잠깐 동안 이렇게 그, 이슈가 되고, 예, 그럴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또 잊혀지거든요. 사람들한테 잊혀지면 또 제자리를 찾아오긴 한데, 지금 이 이란하고 중동은 이제 그 유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가 안정화가 어느 정도까지 유가가 상승을 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잡히고 안 잡히고 또 이것도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우지수는 60선 근처까지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지금 지지 라인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아마 월요일 날의 방향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뭐 많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져도 뭐 크게 지금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떨어져도, 누가 봐도 뭐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뭐, 솔직히 미국이나, 뭐, 또, 일본이나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 다시피 눌러줄 때 확실하게 눌러주는 게 오히려 좋다.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그런 물량들도 좀 정리를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야 5월, 6월이 좀 편한데,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어떤 증시에 있어서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었죠. 예, 뭐 CPI 발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4월 10일 총선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PPI도 있었고요. 그렇죠? PPI 발표, 지표 발표도 있었고, CPI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또 떨어졌고, PPI가 또 예상치보다 하에 나왔다고 해서 지수가 또 급반등이 또 나오면서, 예, 물론 지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예, 다른 영향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지표들이, 예, 아마 또 중간에 어느 순간에 또 CPA라든지, 뭐 PC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표가 예상치보다 덜 나온다라면 또 금리나 이슈가 나오긴 할 텐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뭐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뭐 증시는 뭐좀 코스피가 좀 하락이 좀 컸죠. 코스피가 좀 컸고요. 코스닥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밀리는 좀 모습,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예. 자, 뭐 일단은 우리 증시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순매수, 코스피 쪽에 순매수를 좀 이어가긴 했어요. 근데 그 규모는 좀 작았고, 전날 선물을 매수를 했다가 1.3조 원 정도의 매수가 좀 이렇게 매도가 좀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또 하락이 좀 이렇게 지수에 있어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오고, 예.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보다 하락을 주도하는 거는 지금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여당이 총선 패배를 해서 아마 좀 정책을 좀 이렇게 정부에서 끌고 가는 정책이 조금 늦어지거나 뭐 어떤 뭐 밸류업에 있어서는 큰 그런 기조는 크게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은 당장에 있어서 조금 정책이 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 정부가 원전 쪽을 이제 강하게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원전 쪽이 조금은 좀 밀리지 않게 밀렸죠. 이제 총선 끝나고 밀렸죠.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원전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보면 눌러줄 때, 좀더 이렇게 상황을 보고 눌러줄 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밸류업 쪽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안 좋아요. 뭐 지금 밸류업 뭐 자동차 쪽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안 좋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런 쪽은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뭐, 다른 쪽에 있던 옛날에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하락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도 나중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무조건 야당이 뭐, 여소야대지만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은 하진 않을 거예요. 예, 반대만은 하진 않을 거다. 예, 왜냐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좀 어느 정도 협치를 좀 해야 되고, 예, 그런 식으로 나가야만이, 지금 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끌고 가야만이, 협치로 가지 않으면은 진짜로, 다음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지 않겠냐. 예, 그런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저기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고, 예, 아마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이제 그 금투세, 이게 아마 조금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투세를 좀 생각을 하면 이제 연말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 10억 대주주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이제 불씨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또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렇게 그 성장성이 좀더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빚이 2년 만인가 60조가 늘었다면서요. 60조가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또, 야당에서 국민들 1인당 뭐, 화폐로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해서 25만 원씩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세수를 어떻게, 이제 물론 뭐 600조 뭐 이런 금액보다 일부에 13조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13조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 기재부에서 그 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25만 원씩 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체크를 잘 한번 해 보시고, 예, 밸류업 쪽은
결국은 가긴 갈 거예요. 결국은 가긴 갈 건데, 아직 뭐 지금 너무나 종목들이 쏠림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매매하는 게 정말 쉽진 않을 거예요. 예, 뭐 하락, 그래도 뭐 하락하는 종목들이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피는 좀 하락이 좀 많았지만, 예, 그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예, 좀더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 약간 우세, 예, 한 60여 종목 정도 우세로 나왔는데, 예,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뭐, 계속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마냥 떨어지진 않아요. 또 이제 그 단기 낙폭 과대라든지 또 지수의 어떤 상승의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림목에서 나오는 그런 상승의 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잘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그 금통위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죠. 아마 3분기에도 아마 예, 저기 3분기에 아마 좀 이렇게 하락 인하를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7월에 아마 좀 인하를 시작해서 예, 4분기에 또한번더 인하를 할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에 있어서 금리는 이제 결국은 인하는 될 건데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지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짧게 할 거예요. 왜뭐 크게 뭐 변하고 그게 아니라 뭐 종목 뭐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종목 얘기는 따로 하진 않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850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850 조금 내려왔죠. 850보다 조금 내려온 상황에서 예,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솔직히 저는 솔직히 예, 아예 지금 더줄 거면요. 아예 하락을 줄 거면 830 근처까지 보이시죠? 이 추세선. 이 추세선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거. 요 추세선입니다. 요 추세선. 예,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주봉을 확인하시면 좀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어놨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었죠?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 저점하고 저점. 차라리 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좋겠다. 예, 왜? 왜 떨어지는 걸 좋아하냐? 아, 여러분들 앞으로 이해하세요. 앞으로 저점이 차라리 더 나와줘.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불씨를 뭐냐? 지금 중동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830 근처 예,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830 근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 더. 요거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여기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저도 요것도 지금 한이 정도 60선, 예, 60선 근처까지 2560, 이 정도까지 예, 조정을 주면 차라리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여러분들이 중간에 바닥을 확인하고 예, 이렇게 쌍바닥을 내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활용을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 RSI가 됐든 간에, 뭐 MACD가 됐든 간에, 스토캐스틱, 뭐 이런 뭐 CCI도 있죠. 보조지표.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인데, 예, 이런 그 다이버전스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아, 어디에서 상승이 나올 건지, 만약에 이놈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돼요.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더 내려오고 있죠. 예, 더 내려오고 있고, 자, 코스피를 보고 있는데, 자, 코스닥은 이제 살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RSI 14의 시그널이, 이렇게 시그널을, RSI 14가, 예, 시그널을 돌파를 할 때, 그때 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그때 관심 가지시면 돼. 그러면 이것도, 아,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돌파할 때, 그때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점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 지금 말고, 아직 있죠? 벌어져 있죠? 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그때 저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코스닥은 한 830, 예, 그 다음에 코스피는 2560,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왜 초이 너는 마냥 그렇게 저기 하냐, 예, 뭐, 이렇게, 예, 저, 내려오는 걸더 떨어지는 걸 원하냐. 근데, 아까, 예, 아까, 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편하려면 그렇게 조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가 댓글을 그래도 웬만하면 확인 안 하는데, 그래도 뭐그뭐 싸잡아서 대주주가 매도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뭐그 사람이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2,500억 매도했다고 뭐 이렇게 금양에 대해서 뭐라, 그건 제가 보고 뭐라고 한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그 사업 보고서에 회계 사무소에서 예, 얘기를 한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예,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으면 예, 차라리 이런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 예, 하는 것보다 그런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하는 게더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예, 제가 글을 안 지워서, 이름을 안 지워서, 안 지웠지만 그래도, 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악재로 제가 몰아간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예, 그건 이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회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거를 회계사에서 얘기를 한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투자를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상패를 당했다라는 거, 금양이 상패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가지고 상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상당히 타격이 클 거예요,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전한 매매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좀 이렇게 재무가 안 좋은 회사보다 조금 좋은 회사들을, 이렇게 꾸준한 매출이 있고 그런 회사들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회사가 나쁘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벤트가, 매크로 이벤트가 조금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이렇게 하락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그런 이유도, 다음 주에 미국 그 소비세 납부래요. 세금이 납부하는 마감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15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후에 다시 이제 증시에 조금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예,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요. 예, 여러분들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쌍봉이네, 이거 잘뭐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다시, 예, 이렇게 돌릴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도, 예, 괜찮고요. 4월 19일 날은, 4월 19일 날은 이제 또, 미국, 예, 선물, 아, 미국 옵션, 예, 이날이 그 미국 옵션 만기일이에요. 금요일이 다음 주죠. 옵션 만기일이고, 예, 그 다음에
23일 날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4월 30일은 예,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아마 다음 주또 이렇게 계속 어떤 이런 이벤트들, 매크로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뭐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거다. 아,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가바닥은 좀 확인을 했어요. 가바닥은 확인을 했는데, 예, 거래대금이 아직은, 예,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거래대금이 상당히 부족하다. 예, 그래서 거래대금도 체크를 하시고, 예, 다음 주에 코스피나, 예, 코스닥이 5일선을 탈환을 하는지, 예,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체크하시고 투자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 조금 더 낙폭이 있을 수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중동발 리스크, 예,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선 많이 그어보세요.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시고, 예, 이 여러분들이 그 파동은요, 요 파동은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 추세선 파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추세예요. 추세. 추세를 보는 거고, 그러면 이런 추세도 나오겠죠. 그럼 이런 추세 때문에, 이런 추세에 이렇게 영향이 있을 거, 여기에서 지지를 받든지 할 거고, 저항은 요걸 보시면 돼요. 저항은. 저항은 횡단. 예, 추세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까? 이거는 추세잖아요. 요게 파동이잖아요? 파동. 이게 추세. 그러면 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아 이제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횡단은 저항, 예, 추세는 사선.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추세선을 많이 이렇게 짧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멀리. 예, 길게. 이렇게도 보시고요. 예. 이렇게도 보시고 아주 더 길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추세 안에서 이놈들이 놀아날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변동성이 예 많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가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겠죠. 이게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커지죠. 이게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멀리서 오는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뭐 이렇게 해안가로 오면 이제 작아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가 예,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느낌. 예, 그런 파동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예, 그러니까 차트를 짧게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이게 숲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이제 요거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요거는 숲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세선은 요렇게 그어도 분명히 어디에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이 여기에서 이 근처에서 지지가 나올 거고, 또 따로 그어보면 아마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어디에서 지지가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요렇게 그으니까 대략 이 정도 나오죠. 예, 그 팁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뭐, 제가 얘기했지만, 830뭐 근처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꼭 정답이 아니니까, 예상이에요. 예, 항상 주식은 예상과 대응이고요.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오늘 초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뭐,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덥죠? 그러니까 많이 더워요. 어제는 날씨가 거의 뭐, 여름 날씨. 아마 올해 엄청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뭐, 전 세계 온도가 상당히 거의 뭐 10도 정도 올랐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온도 관련된 종목들도 예 그런 기상 이변 이런 종목들도 예 저기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저기 지금 정권 이제 여소 야대가 또한번더 이루어지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 그 신재생에너지 쪽 여러분들 그쪽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초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